출근 중인데 얼굴 개구 둘 다. 어 뭐야? 왕녀들은 있어. 이말. 안녕하세요 어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오버타임 근무 7시까지 하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. 근데 오늘 기계가 뭔가 오류가 생겨가지고 거의 2시간 정도 쉬었어요. 몇 시부터? 한 6시부터? 아니다. 5시부터.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쉬었어요. 6시 50분. 아무튼. 그래도 돈은 받습니다. 개꿀! 오늘 개꿀. 오늘 처음 오버타임 해봤는데. 이제 내일도 오버타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. 근데 뭐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것 같은데. 여러분, 오늘은 오버타임 안 하고 퇴근했어요. 너무 이틀 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왔습니다. 그래도 오늘 연장해가지고 2시 몇 분에 끝났지? 2시 반? 2시 반에 끝났나? 2시 반쯤에 끝나서 우럴스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고 외지 감자 사고 뭐 이것저것 엄청 샀어요. 이제 이번 주 월급 받았으니까 그걸로 장보고 지금 일한 지 한 8일 정도 됐나? 정확히 횟수는 6번 나갔구나. 6번 나갔는데 아니지 정신이 없냐. 7번 나갔는데 좀 적응돼요. 아직 손이랑 아프긴 한데 뭐 조금씩 나아지겠죠. 사람들 다 스윗해가지고 일하는데 힘들진 않아요.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건 없어요. 그냥 계속 반복적인 거 해야 되고 하니까 어렵긴 한데 그래도 뭔가 되게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. 어느 부분에서 느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고 있어요.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까지만 일하면 또 공휴일 다음 주에 있어가지고 토일 월 쉬어요. 대박. 여러분 드디어 주말입니다. 피자 먹으러 가요. 갑자기 같이 일하는 친구가 불러가지고 피자헛으로 갑니다. 오 맛있겠다. 근데 배가 막 고프진 않은데 지금 맞지? 고프대. 맛있겠다. 이게 제 건가요? 그 깨져 있는 게니까. 신난다 신난다. 오픈. 뭐 고인물 한 분은 언제 오시는지. 우와. 맛있어 보여. 다르네. 어? 왜? 이게 제 거 같아. 고맙습니다. 빨리 맞으세요. 먹어야지. 먹겠습니다. 근데 여기 킬코인인데 여기 존디 팬이 너무 거지 같은데 왜 계속 여기 사람들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. 나는 슬라이스 100% 쉬워서 그런 거 아닌가? 아니 여기보다 킬코인이 더 쉬워. 왜냐면 여기는 할 게 너무 많아. 킬코인은 딱 한정적이라서 한두 개밖에 안 한단 말인데 여기는 그 하나에 여러 개를 해야 돼. 완전 옛날 방식이지. 원래는 번화가 다 해서 약간 중소기업 같은 느낌이네. 아니야? 존디가? 응. 아니 존디가 그냥 소기업이지. 그러니까 약간 소기업이 약간 존나 돈을 안 주는데 할 일은 개 많아. 그지? 우리 중소기업에서 일했잖아. 근데 뭐냐? 맛있다. 다른 공장 가면은 엄청 바쁘다던데. 비싸더라. 비싸다고? 엄청 힘들다고. 그러니까 존디의 올해. 근데 저는 다르네 존디가 나랑. 달라요? 비싼 이유가 있죠. 뭘 싫어하는 사람. 팔이에요. 진짜 와. 진짜 너무 이쁘더라. 한 번 더 입에 다 묻혀놓고 진짜. 여자도 다 똑같잖아. 우리도 아람인 같은 남자 해보고 잘생겼다고. 아니 여자친구 같아. 그 옆에 여자친구 같아. 너무 잘 달아들어. 슬라이서. 근데 진짜 잘생겼잖아. 너 방금 엄청 밝힌다 그래놓고. 여자였어도 똑같이 얘기했을 거야. 어우 확실히 도미노보다 맛있네. 치즈가 엄청 도톰하네. 이거 먹어야지. 가격이 두 배긴 한데 그 이유가 있네. 내 새우. 그니까. 아 진짜. 새우 먹었어요? 응. 새우가 제일 맛있어.
콜라 빨리 먹어서 여성분들이 먹기 편하게 해줘야겠네. 응? 어, 진짜 맛있다. 기대하네. 나 가벼워요. 먹기 편하래요. 그래. 뭐 맨날 무거운 거 주는데 뭐. 뭐. 이 정도면 뭐 다른 편이지. 형 무조건 안 걸려요. 번호가 계속 오빠한테 번호 하라고 막. 그건 번호 해야지. 그 튜터가 번호 튜터. 그래도 이제 장난식으로 받아줘가 계속 하면은 진짜? 진짜? 진짜 하다가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못한다 그러면 이제 아 매콤한 맛이 이거구나. 할라피뇨 들어있는 거 같은데? 아 맞아, 이거 핫 스파이시다. 스파이시. 어 근데 얼마 안 먹었는데 배부르네. 나도 치즈 양이 있어서 몸에 슬프나? 어 남자들 막 기름칠한데. 오빠 다니까 딱 맞다 사이즈. 오빠가 커서 그러죠 뭐 덩치가. 이대로 서가지고 잘 가. 어 근데 예쁘다. 오 핸드폰 잘 찍히네. 아이폰 오, 아이폰 색감이, 잘 찍힌다 진짜. 색감이 좋지. 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? 보이지도 않네. 근데? 안녕하세요. 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머 어디 한국 분이신가 봐요. 니야 오마. 아 죄송. 귀찮아. 별 보러 왔는데 하나도 안 보이죠 여러분. 이거 진짜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. 별이 별 하나도 안 보이지만 아 이건 별이 아니고요. 아, 아무튼 별이 엄청 많은데 사진으로 보여드리겠네.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. 하나도 안 보이네. 여기는 스탠소프입니다. 야 여기는 스탠소프라고 저희가 사는 월릭이랑 한 3, 40분 차이 나는 곳인데 거리 뭐지? 어, 왜 말을 못하지? 오빠. 어? 페루 이런 느낌이네. 페루 갈래? 가야지 알파카, 남미 가야지. 알파카 페루 가자. 어? 제 알파카 페루 가자. 아 페루 가자고? 매력적이다 진짜. 폭력적인 나라 중에 하나잖아. 페루, 칠레. 아 그 배고픈 나라도 있다. 헝가리라고. 엉클밥이라는 한식당에 왔어요. 맛있겠다. 자 이거는 간장치킨 덮밥. 간장치킨 덮밥. 양념치킨 덮밥. 이건 나갔습니다. 공기. 이거는 아 공기. 진짜 공기 맛. 공기. 좋았어. 맛 어때? 아 날려줄 건데. 오케이. 먹겠습니다. 지금 치킨이랑 밥 치밥인가? 여긴 이게 유명하다고 치밥. 한국에서 이렇게 안 팔잖아. 치킨 비싸니까. 응. 아니야. 치킨 먹고 싶으면 이거 시키면 되겠네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물어보세요. 왜 뭐? 아니, 간장. 간장? 어 간장 찍어 먹으면 배불러. 오, 잘 어울려, 잘 어울려. 와 멋있다. 아 못 봤다. 너무 예쁜데? 저기 있으니까 똑똑하네. 멋있다 구름.